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맛의 고장 전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음식의 원형을 또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전북대학교 장명수 명예총장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건축 및 도시계획 쪽을 네. 전공하셨어요. 자, 오늘 장명수 총장님 모시고 과연 전주의 맛은 무엇인지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전라도 관찰사 밥상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테이블에 갖고 왔는데 예. 요 책이시죠? 맞습니다. 네, 요 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 전공하고는 전혀 달라요. 맞아요. 네, 건축 및 도시계획인데 전라도 맛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제목만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예, 원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 문화의 창조지요, 동시에 보존지입니다. 그 문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특색 있는 문화들이 각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유럽에서 비엔나 하면 위인 하면은 네. 음악 도시 그러죠. 네. 또 파리 하면 미술 도시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주 도시 하면 음식입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나는 원래 전공이 도시 문화사이기 때문에 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전주의 특색 있는 음식을 연구했을 뿐이지 네. 별도 또 다른 이색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건축과 음식을 딱 구분 짓는다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봤을 때 네. 음식도 하나의 네. 분야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그러나 의식주라는 말 쓰죠. 네네. 네. 주는 건축이고 네. 은은 옷이고 맛은 식 아닙니까? 의식주면은 집 속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의식주입니다. 네. 네. 연결고리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니 평소에도 총장께서 이 미식가로 정평에 나 계세요. 예.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혹시 음식을 선택할 때 또 다른 뭐 기준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예, 도저히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은 감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주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전주의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조미료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저는 뭐, 예. 예. 아시는 것 같이 조미료라고 해서 화학 재료지만 예, 예. 전주 음식은 예. 화학 재료와는 전혀 관계 없이 천연의 맛을 내는 것이고 재료의 그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또 전주의 그 음식의 맛이고 본연의 맛을 감칠맛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 이제 감칠맛이라는 단어를 전주에서만 특별히 쓰는 전라도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미라는 말을 씁니다. 네. 아~ 이 개미라는 말은 네. 사전에도 없는 또 서울에도 없는 경상도에도 없는 전라도만이 특히 전주만 있는 맞습니다. 이름이 바로 개미입니다. 네. 이 개미라는 것은 프리하면은 감칠맛 네. 아주 최고의 맛을 감칠맛이라고 하는데 이 감칠맛을 맛보기 위해서 전주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네. 그 우리 총장님께서는 음식 그리고 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바로 건강을 정제시키고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미남 미녀처럼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음식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니 왜 얼굴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예, 음식과 네. 영양분과 미는 바로 동원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 몸도 건강해지고 건강하고 얼굴도 예뻐지고 또 머리도 좋아지고 아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빈곤한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자라면 얼굴도 밉고 체격도 작고 머리도 나쁩니다. 그래서 네. 음식이 바로 네. 모든 것을 갖춰줄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네. 음식의 어떻게 보면 보약이네요. 아, 맞습니다. 이 보약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약 본원 동원 그렇습니다. 네.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다. 네. 이게 바로 그 약 중에는 예쁘게 만드는 미용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내신 책을 보니까 전라도 관찰사 밥상이에요. 네. 근데 전주 음식의 원형을 이 관찰사 밥상에서 찾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9년간 연구 끝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왜 또 관찰사 밥상에서 어떤 이유로 찾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중국 음식 뿌리는 있고 네. 일본도 음식 뿌리가 있어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예, 등재가 되어 있고요. 화식
즉 우리나라 말로 화식이고 그들 와식 그러는데 화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음식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김장 문화라고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김치가 아니라 김장 문화입니다. 공동으로 다듬고 이웃에 나눠 먹는 그런 나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음식 자체로는 등재된 게 아니라 문화로 등재되어 있죠. 김치가 아니라 김치 문화입니다. 예. 김장 문화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은 세계유산에 등재되거나 세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정을 못 받았고 우리만이 방한통수처럼 자라거든 것이 예. 콩나물국밥 그다음에 비빔밥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비빔밥 위에 하나 한상 차림이라는 것이 한정식입니다. 예. 그 한정식 뿌리는 어디서 왔냐? 제가 이 요리 교수들 네네. 그리고 명인들이 있습니다. 전주에 네. 음식 명인 명인들한테 좌담회를는데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세계화하면서 또 세계 자랑하는 우리 음식 가지고 뿌리와 원형을 모른다는 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를 찾아서 수년간 헤매서 지금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 해답은 이제 전라가명 밥상에서 찾은 예, 것이고요. 밥상에서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어떤 밥상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지 네. 그 전라가명 관찰사의 밥상은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뭐 한정식이 바로 관찰사 밥상에서 금방 온 것은 아닙니다. 네. 한 두어 단계 건너서 왔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 서울의 음식은 임금님 수라상에서 내려온 것이 서울 음식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님은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임금님에게 오는 전국적인 좋은 식자재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궁중에서 잔치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먹고 난 다음에 모든 벼슬아치들을 모아가지고 봉송이라고 해가지고 상을 내려줬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걸 믿고 먹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먹고 이래서 네. 한 4시간 정도 먹고 나머지는 싸서 보내준다. 그러니까 식자재를 보내줬고 그다음에 음식을 바로 보내줬기 때문에 먹고 갔기 때문에 사대부 집안에서도 야, 이 왕궁 음식, 수라상 음식 이런 거구나 하고 먹어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대부 또 이 부자들은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하인들 내지는 네. 중인들을 불러서 베풉니다. 이제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임금이 베푸는 것은 봉송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부가 밑으로 그건 꾸러미라고 그래가지고 베풉니다. 그러면 중인들도 먹어보고 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날 서울 음식은 바로 임금님 밥상에서 내려왔어요. 네. 자, 이렇다면, 돌고 돌았네요. 네. 그렇다면 전주의 밥상도 어딘가 원형이 하나 있을 것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뿌리를 찾아 올라갔더니 네. 관찰사 밥상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관찰사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부여받는 왕권 대행자입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라상 만들듯이 관찰사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명 내에는 연구청이라는 네. 특별한 부엌이 있었고 오. 거기에는 수십 명의 네. 이른바 셰프들이 네. 관리와 셰프들이 네. 열심히 만들어서 관찰사한테 주면은 네. 관찰사는 임금님이 하듯이 네. 밑으로 상물림이라고 해야 돼요. 네. 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걸 또 연구하고.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주 음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상에서 관찰사 밥상에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관찰사 안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음식 연구소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구소라기보다는 네. 큰 유명한 셰프들이 모여서 식자재 가지고 네. 음식을 만드는 연구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 예, 거기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 상물림 된 거네요. 아니요. 그걸 보고 상물림이라고. 아, 상물림이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네. 그 상물림 위에 이제 솜씨물림으로 내리고죠. 만들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요. 1884년도에 이 전라가명을 방문한 해군 무관의 일기에 보면 이때 대접받았던 앞침상에 대한 극찬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해군 무관으로 예. 사실은 이제 미국 공사를 나중에 했지만은 공사하기 전에 해군 장교로서 한반도에 왔습니다.
왔을 때 민영일이라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추천장을 받고 주선을 받아서 충청도에서부터 전라도에서 나주까지 돌아서 갔습니다. 이때 이제 전주 감영이 오니까 감사가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대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관찰사 밥상하고 직결은 됩니다만은 손님상이지 관찰사 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관찰사 밥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 밥상인 그 조지 포크 밥상만이 기록으로 포크가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 밥상 종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서양인이 이 전라감행 왔으니까 좀 특별한 밥상을 내줬을 것 같은데 뭐 팬케이크하고 베이컨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좀 어떤 밥상들이 있었는지 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나물, 이제 생채 무침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떡 같은 게 나와가지고 조청에 꿀에 찍어 먹었다고 돼 있죠. 진짜 한국식이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고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기타에서 보면은 음식을 고이고 고여가지고 높은 음식들 있죠. 그게 이제 고임상인데 그런 것들을 10여 개 깔아놓고 그다음에 떡 주고 이래서 상당히 서양인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먹어보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술상을 받아보고 해가지고 대단히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한정식이 관찰사의 밥상이다 뭐 이렇게 봐도 좀 괜찮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한정식이란 단어는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원을 따지고 보면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자면 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한정식. 한은 한국에서 만드는 정식인데 정식이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 너무 많구나. 예. 아, 일본이 넘어온 것이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 때 여기 와서 많은 식당을 하고 있었고 일본 음식이 우리에게 입맛이 맞으니까 가서 먹었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 우리 같은 백반상이 대쇼코라고 그래야죠. 정식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밥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어럭이라고 하는 옛날 전주우체국 골목에서 한상 차림을 하던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지금 3대에 걸쳐서 오늘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3대에. 그러나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걸 열심히 잘 만들고 맛이 있으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래갖고 모두 야 이거 일본 아이들 대쇼코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한국의 대쇼코라는 말로 한문을 쓰면 정식입니다. 아, 그래서 탄생이네요. 한정식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상도 사실은 관찰사에서 저 멀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림내림은 솜씨로 시집과 친정에서 배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주 한정식입니다. 이제는 한정식보다는 한상 차림이라는 단어를 맞습니다. 좀 사용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상 차림은 이 한정식 외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양한 것들이 또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한상 차림 중에서 흔히 요정상을 얘기하거든요. 요정에 가면은 물론 남자 독점적인 분위기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고급스러운 술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상이고 술상이 들어와서 국악을 듣고 술 한 잔이 거나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곡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밥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주 한상 차림이거든요. 그 한상 차림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전주에 한정식의 맛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 뿌리는 바로 행원이라고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행원이 남문 옆에 카페로서 지금 부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산옥이라고는 물론 작권 분이더만 우리나라 전주의 마지막 기생이고 또 마지막 전주의 기생방의 한상 차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주의 밥상으로 일부 영업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업팀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요즘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식문화도 현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식문화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주의 토박이 밥맛, 음식 맛을 네. 그렇게 안 좋아하려니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악을 매우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하면서도 썩 즐겨 듣는 젊은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팝이 나오거나 재즈가 나오면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전통 음식은 국악 같은 그런 은은한 맛이고 요즘 퓨전 맛은 바로 재즈나 바로 포퓰러한 팝뮤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요즘 음식은 많이 변화되고 또 식자재도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가령 하나의 나물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전부 산에서 캐온 나물입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전부 밭에서 기른 양식된 맞습니다. 그런 맛이거든요. 분명히 재료에도 차이가 있겠죠. 재료가 차이가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차이가 있고 먹는 사람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많이 변했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맛은 사실은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은 바로 할머니가 만들고 어머니가 만들고 다시 며느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맛은 계속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맛의 원형을 지켜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원형을 좀 지켜나가려면. 지금 현재 아까 국악과 재즈 변화된 이분법을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좀 연로한 사람들은 전주 토박이 맛을 좋아할 것이고 젊은 친구는 약간 또 개량된 맛을 좋아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맛은 전통적으로 지키고 네네. 또 새로운 것은 퓨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입맛에 맞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분법적으로 계승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각 세대에 맞게 잘 맞춰가면 좋은 건데 그래서. 근데 음식이란 게 사실 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일이나 어떤 장비로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음식은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맞습니다. 음식 맛이 또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원형을 가만히 보니까, 보관해야 되는지도 마치 음식 평론가처럼 아주 적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식에 관심이 많아야 건강합니다. 따라서 가령 음악에서도 그전에는 전부 구전, 입으로 그렇죠.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서양음악도 동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양음악에서도 이걸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콩나물 대가리로 남았죠. 음표가 남았죠. 음보가. 우리나라 국악도 요즘은 국악 음보가 음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은 무슨 몇 그램 넣고 무슨 0.0g 넣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도 이론만 가지고 테니스를 하라고, 골프가 그렇죠. 이런 폼으로 이렇게 해서 때리면 멀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제 연습을 안 해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론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 솜씨에다가 또 독창적인 맛을 집어넣는 하나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승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쭉 이어져 와야 그렇습니다. 그 개성이 완벽하게 이어져 온다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남자들이 요즘에는 음식을 좀 해 먹죠? 그렇죠. 많이 해 먹죠. 많이 해 먹죠.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거식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못 봤습니다. 따라서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식도 지방 맛이 각기 다릅니다. 맞아요. 서울 맛이 다르고 전라도 맛이 다르고 흔히 경상도는 맛이 없다고 하는 얘기하죠. 맛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요. 중국이 세계적인 음식입니다만 중국 음식은 따로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중국의 지역 음식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동 지방에? 요리, 또는 광동 요리, 사천 요리에서 3대 요리하면 그 지방 요리지 중국 요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가 좁고 세계화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해서 그냥
비빔밥, 한류, 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주 맛, 그래서 비빔밥은 전비빔밥 해야 맞습니다. 전비빔밥. 네. 왜냐하면 지역적인 비빔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에도 저 익산에 가면 황등이 비빔밥이 있고, 예, 맞아요. 안동에 안동 비빔밥이 있고, 네. 진주 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명 비빔밥이 있듯이 이 요리도 진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이제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 따라서, 예, 같은 요리 중에 전라도가 으뜸이라면, 그 중에서도 또 남북이 또 다릅니다. 네. 남도 밥상이 있고, 네. 전주 밥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전북에서도 순창 고추장하고 전주 비빔밥하고 또 다른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역적인 하나 명사와 형용사 내지 대명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총장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과 관련된 활동 계획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도 토박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주 음식을 계속해야겠죠? 네. 예. 아까도 지적한 것 같이 현재 음식과 제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풍부해가지고 포만과 비만 속에 들어갑니다만 그때만 해도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아주 빈곤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는 산천 초목을 휘저으면서 보다 따먹고 캐먹고 그랬습니다. 요즘 측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측불이 알긴 아는데 산에 있는 측불이를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이제 파는 측불이와 측불이 집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약간 근데 우리 때는 그 측불이를 캐러 산에 다녔습니다. 작은 것이 걸리면 금방 캐서 입에다 씹어 먹으면 입이 새까맣게 됩니다만 큰 것이 걸리면 못 캐니까 이틀 3일 가가지고 낑낑거려 두 놈이 그걸 캐가지고 올 정도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열매 따먹고 캐먹고 그다음에 무슨 뭐 꽃 따먹고 이렇게 해서 산천초목을 헤맸거든요. 그래서 전주적 산천초목 내지 산과 들의 원시적 음식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음식에서부터 이 전주의 어떤 자연까지도 한번 좀 넓혀보고 싶은 학문적으로 넓혀보고 싶은 또 욕심이 있으시네요. 지금 저 책에서 나온 건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긴 사실은 전주 도시사가 50%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화사를 해서 100%가 된 거거든요. 네. 도시사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명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전주적 문화가 만발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류라는 게 있는데 이 한류 중에 가령 한옥, 한식, 한소리, 한소리가 판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한춤, 한글, 뭐 한복 이런 것들이 육한류 아닙니까? 이 육한류 중에 삼한류가 전주에 있거든요. 네네. 바로 한옥, 한복. 한식, 그다음에 한소리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는요 전주의 문화사이며 동시에 전주 도시사입니다. 판소리가 발생한 것도 가명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판소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북장구 치는 것도 전부 가명에서부터 나옵니다. 밥도 가명에서 나오고 따라서 전주 도시사를 그동안에 엮어왔고 그 중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했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전주 도시사에 대한 연구와 탐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미식가시니까 이제 건강한 음식만 좀 드실 것 같은데 평소에 라면, 햄버거 이런 건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왠지 왠지 라면에 드시는군요. 식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라면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먹어요. 아, 그래요? 인스턴트도 약간 퓨전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는군요. 요 근래 해장도요. 퓨전 해장이 세계적으로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라면에다가 라면에다가 버터치즈 집어넣어서 후루를 해서 먹는 해장국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라면도 먹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주 미나리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소위 임금님 진상품 중에 들어갔거든요. 미나리가 그렇죠. 또 독소를 또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몸을 청결해 주고. 근데 이 미나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좀 가늘고 그런 정도입니다만 지금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살이 통통 쪘거든요. 복국에다가 미나리를
담궈서 볶국에요. 볶국에. 네. 건져서 먹는 건져서 초장에 찍어 먹는 건 이건 또 전주적인 천하의 일품입니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렇게 음식 관련해서 전라도 관찰사 밥상까지 이렇게 저술하시고 또 음식 연구에 대한 끊임없이 욕망도 갖고 계신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뭐 유네스코에 우리 전라도의 음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좀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난 도시사적인 목표를 있습니다. 뭐 음식에 대한 목표는 사실 없습니다만 지금 아주 좋은 걸 지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래도 화식이 등재됐는데 우리는 안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뭔 모르고 궁중음식을 냈던 겁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보편성이 없다고 그래서 딱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교토에 있는 교요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왕실은 없습니다만 귀족들의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요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음식 수라상 궁중음식이 거절당하는 바람에 일본이 안 돼버리고 야 그게 아니고 뿌리를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일집 삼채라고 그래가지고 된장국에다 밥하고 소위 말하는 단무지 이런 것들 습견문을 내가지고 세계 음식이 등재됐어요. 아이고. 또 잘 아는 것 같이 지중해 안에 있는 불란서 요리 그다음에 터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스페인 요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 연안 요리라고 해서 딴 나라는 돼 있고 불란서만이 소위 불란서 요리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마치 김치가 아니고 김치 문화이듯이 파리에 있는 그것도 불란서 것도 불란서 음식이 아니라 불란서 식탁 문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치 이외에는 김장 이외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전주 음식을 중심으로 한 뭔가 독특한 등재 음식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열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의 한상 차림. 네, 이제 한정식이 아니라 한상차림이라고 해야겠어요. 네,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우리 지역의 맛, 전주의 맛에 대한 이 열정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우리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미남미녀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흥분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총장님.